아, 제가 기타 내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센서 씨 여기 앉아보세요. 아, 박던 터치 여기 앉아보세요. 여기. 저희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던 게 있었어요. 저희 긴급 대책회의 하고 있습니다. 긴급 대책회의! 동태의 결말! 그 끝은 과연 어딘가? 지금... 뭐야! 이 사람 뭐야? 긴급 대책회의! 동터가 요즘 코인이 바짝 불어올랐잖아요. 사람들이 이제 근데 좀 질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동터의 결과를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 너한테 남자친구를 내어줄 수 있다면 That's right! 긴급 대책 That's right! 아, 나 오늘 하필 소시지 입고 왔단 말이야. 아, 근데 그 주머니가 거기 있냐고! 그립감을 주기 위한 주머니겠지. 아, 개극혐이야. 자, 일단 박현서씨 남자친구 구하러 가야겠나요? 아니, 그냥 있어. 니가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미친 거야! 아! 권력보다! 너 나랑 일말에 한 적은 없어? 있지. 아! 독특하게 그만 타라고! 내 눈앞에서 소개팅할 수 있어. 못한 게 뭐야! 못한 게 뭐냐? 예! 아니, 근데. 막상 박현서가 소개팅 잘하면 왜 난 섭섭할 것 같지? 나갔긴 싫고 남기긴 싫어. 그게 무슨 개같은 심포야. 그러면 너가 오늘 너의 마음 확인해봐. 막상 또 떠나보내려니 좀 마음이 착잡하네. 그럼 박현서가 소개팅을 잘할까? 근데 진짜 현서가 우리 회사에만 이런 직업 같지. 현서 예쁘단 사람 내 주변에도 엄청 많아. 그래? 응. 눈가리가 삐었나 보다. 나 거울 보네. 근데 오늘 얼굴이 남자를 만날 얼굴이 아니야. 남자 생겨가지고? 여자 사과하세요. 아니에요. 사과하세요. 질투하니? 너 누군지는 알아? 소개팅 상대가? 몰라. 왜 이렇게 좋아해? 너 근데 싫다며 아까 전에 안 하고 싶다며. 아니 지금도 싫어. 싫다고? 아까 지금 왜 그러냐면 사무실을 나와서 기분이 좋은 거지. 그래? 어. 내가 뭐 남자 만난다고 이러겠냐? 자, 이제 우리 소개팅 년은 안대를 쓰세요. 기동아, 안녕. 자, 안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어, 예, 못 피했네요. 테스트 완료. 빡치네. 아, 제가 기타 내줘요?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여동생 보내는 느낌? 네가 왜 여동생이야? 나 귀여우니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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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건 뭐죠? 와! 야! 와! 근데 장난 아니다 비주얼이. 어, 저 이제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못 벗겨서 어떡해? 아, 너무 부담스러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현서님. 아, 감히 제가 이분이랑 소개팅이 되는 건가요? 반갑습니다. 아니, 이게 현서 씨 이상형을 제가 다 조사해서 네, 또 네. 선별하신 분들. 아. 현서 씨 이상형이 이제 좀 덜 생기신 분들. 아, 덜, 덜 생기면 딱 여기 아, 너무 덜 생기네. 원래 지인에. 근데 이제 세 분 이제 워낙 이게 좋으시니까 네.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는데. 아, 뭐야. 야, 뭐야. 야. 뭐야. 야. 제가 최강신인데 제가 제일 좋아요. 키가 얼마입니까? 77이요. 아, 그럼 저희는 80 이하는 취급잖아. 아, 그럼 간단히 한번 인사 한 번씩만 하죠. 아, 네, 안녕하세요. 현서 씨 영상 잘 보고 있는 JK입니다. 아. 네, 저는 이제 야신야덕이라는 야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182cm에 네. 32살 범피디입니다. 아, 네. 저는 이제 그 핫도그 TV에
아도 스튜디오에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아 네. 아 미치겠네. 기동 씨 파트너로 같이. 아 네네. 네, 네. 그러면 오늘 기동 씨는 네. 이제 오늘로서 끝나기로 했다고 저희. 나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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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세 분 눈 감아주시고. 아 네. 아 바로 지금 결정. 네, 네 바로 이제 첫인상으로 이제 한 명 나가셔서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주세요. 선수 씨가 네네네. 선택 두 분을 선택하시면 돼요. 아... 일단 첫 번째 1순위부터 시 하나 둘 셋. 와! 예! 예! 일단 기다릴게요. 기다릴게요. 한명 선택하셨어요. 하나, 둘, 셋. 아 예. 예. 이제 혹시 제 손이 허하다 싶으신 분 그냥 일 하러 가시고 의사했습니다. 두 분을 고른 이유는 뭐예요? 아니 너무 이제 기동 씨한테 육회가 돼 있어가지고 아~ 육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, 아 재미없었어요. 죄송한데 이거 무슨 그럼 이제 범피디님은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으시니까 이제 JK님이랑 이제 현서 씨 둘이서 꼭 어떻게 있으세요? 어떻게 있냐고요? 자리 있어요 지금. 있어요. 저는 하나 있겠죠. 하나 있겠죠. 식사만 있지. 현서는 실제로 진짜 외로워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저는 뭐 우울증 말기예요. JK님은 이상형이 뭐예요? 이상형은 네. 저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. 어때요? 이뻐요? 아 이 정도면 측정하시죠. 제가 감히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측정이라고요? 아니 측정이야? 아니 왜냐면은 편하다고 했어요. 아 제가요? 저 약간 한국은 아 고은이 누나 좀 닮았네. 고은이 편하요. 기분이 어때요 지금? 남의 남자가 평가했는데 전 축정이로 봤죠 뭐 항상. 축정이요?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우리 셋은 살짝 빠지고 두 분이 네. 약간 대화하는 시간 한번 살짝 가져볼까요? 아, 방송 외적으로 방송 외적. 아 그래요? 네. 아, 지금 친구가 봤을 때 어떤 상태죠? 지금 현수 씨는 진짜 실제로 긴장을 했어요. 네. 제 창이는 여자를 당연히 좋아하겠죠. 남자는 네. 당연히 근데 낯을 좀 많이 가려요. 네. 아, 근데 이게 다 다가오잖아요. 낯 계속 가려요. 네. 저게 가리는 거예요? 낯을 가리면 개소리를 네. 계속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. 아, 저희는 한번 살짝 빠져볼까요? 알겠습니다. 어 어플로 하겠군 맞네. 아니 조용아 네. 안 되면 팀으로서 홍보라도 열심히 아 알겠습니다. 네, 아, 네. 반갑습니다. 아 네. 박현서죠? 네 맞아요 네, 맞아요. 아 저는 강재찬이에요. 강재찬. 네.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취미는 볼링치기. 아 볼링이요? 네네. 바로 앞에 볼링장 있는데. 어 진짜 가고 싶다. 갈까요? 아, 좀 목마르시지 않아요? 아, 네. 음료수 근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아. 좀 나눠 드세요. 이제. 아, 그러면 냉장고 한 40개 정도 있을 텐데.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요? 공통 포인트는 좋은 결과 아닌 게 이렇게 만약에 잘 되시면은 놓아주실 수 있잖아요. 그럼 MBTI는 뭐예요? INTP인가? 자유로운 아, 예술인가? 아 자유로운? 저 네. 완전 내향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네. 와 근데 되게 의외다 그것도. 그쵸? 저 네. 약간 영상에서 되게 이게 막 그렇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약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. 어 저도 낯가림 심해요. 아 그래요? 네. 어 잘 통하는데요? 불 끄고 있어요. 뭐 낯이 좀 어둡게 할까요? 낯이라도 가려놓고 하면 어떡해. 개소리를 계속 기동님이랑은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그죠? 어 그런 관계를 이제 오늘 청산하고 아 청산하는 그러면은 네. 잘하셨네요. 네. 아니 28이시면 몇 년생이세요? 93년생이에요. 아 진짜요? 어 근데 진짜 동안이시다. 아 진짜요? 네. 어, 오빠도 동안. 아 오빠. 네. 그래 여서야. 네. 팔려요. 지금 보니까 네. 되게 약간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네. 약간 베이비 페이스가 있는 거. 아 그래요? 아, 남아 있는 거 같아요. 웃을 때 특히. 아. 네. 와, 굉장히 예쁘죠. 아 그래요? 남아 있는 거. 웃을 때 특히 웃을 때 보면. 저기 현서가 쌍꺼풀 수술 해가지고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혹시 모르실 것 같아요. 저기 스무 살 때 이마에 지방 이식도 했는데 아마 지방은 빠져갖고 지금 배로가 있을 거거든요. 그거 좀 알고 계세요. 아 혹시 네. 모르지요. 아니 모를까봐 잘 되려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아 괜히 저래. 저도 모발이 시켰어요. 어, 문신 있으세요? 응 저 없어요. 저는 있거든요. 아 네, 눈썹 문신 해가지고
와 이거 분위기가 더 좋은데? 찐이야? 커피마트에서 더 향이 더. 좀 네. 아 네네. 어 야 민규씨 나눠 먹어? 안 좋게 다 봤어. 뭐야 민규씨 나눠 먹고 몰라가지고. 아니 민규씨 좋습니다. 야 천국나면 저기 쉽지 않은데 또 심심할 텐데 이거 하나 주고 야 거기다 똥을 발라버려. 네. 아니 음료수만 못 드시니까 네. 간식 필요하실 것 같아서. 네. 아 트윙스 다 먹어요. 한 개 남았더라고. 분명히 한 박스가 있을 텐데. 다 먹었어요. 아 네. 아 그럼 이거 짧게 만들기 뭐 이런 거 할? 아 예. 아 무슨 생각? 뭐야? 짧게 만들기를 하겠대? 이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진짜로 하면 어떡해? 야 이제 아쉽게도 이제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길었어요. 아 네네. 아 네네. 저희가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목공부 들어갔어요. 목공부 안 사지 않았나요? 이제 우린 여기 찍어야 되니까 현선 이제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. 저 끝이에요 여러분. 왜 묻네요 갑자기. 여기 찍어야 되니까. 아니 뭐 아직 안 해보세요. 뭐 면전에 대고 그렇지만 좀 어떤 거 같아요 얘기 나와보니까. 네? 와 진짜 좋으신 분인 거 같아요. 아 저도 네. 엄청 막 어색할 수 있는데 질문을 엄청 많이 네. 해주셔가지고 기동 씨보다도 대화를 더 많이 나눴어요. 네. 그냥 쉽게 말해서 고은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줘요. 애프터 애한지 위향이 있다 없다를 서로 모르게 할까요? 네 서로 모르게. 아 네 모르게. 아, 둘이 이제 따로 아, 실제예요 실제로 다 떠나서 나는 다음 주 안에 별 없이 식사를 할 위향이 있다 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. 하나 둘셋 오! 오케이 자 내려주시고 데리고 나갈 분을 데리고 나갈게요. 아 이제 나가실 분 다 나갔고요. 네 뒤 돌아주세요. 네 아! 와! 둘 다 동시에! 아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동시에! 동시에! 아 근데 저분이 나간 거예요? 네! 나 바로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출연을 하는데 아야야야야야 뭐. 여러분 5만원씩만 준비해주세요. 재창이 다음주에 결혼하는데 엄청 네 동시에 들었어요. 현선님이 또 엄청 매너가 좋으시네요. 민망하실까봐. 아니 저 괜히 민망하실까 또 방송이니까 또 와 근데 키도 딱 맞다. 네 딱 한번 옆에 한번 서보실래요? 현수 씨 절로 한번 가보실래요? 펜션 한번 오호 아 좀만 더 어색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 의자가 또 길을 막네. 되게 그 진짜 매너가 있으시네요. 이동 씨 한번 서보실래요? 네 이거 아들 같은데? 그러니까 네. 아빠랑 큰아들 작은 딸 같은데? 아들 왜 욕하세요? 아 진짜 왜 욕하세요? 어 진짜 좋다. 키가 엄청 크시더라. 맞아 맞아. 매너도 근데 진짜 좋아. 진짜 착하셨어 대화할 때.